반갑습니다.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질이 좋은 다이아하고 또 다양한 암석들인데요. 자, 보기만 봐도 이쁜 색상이 많네요. 감이 좋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거는 너무 질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. 자, 이제 질이 좋다 해서 다 다이아가 아니죠. 네,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. 자, 요거부터 그딱 질이 좋은 요거부터 한번 내볼게요. 오, 일단 투명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장난이 아니죠. 이야, 와우, 너무 좋네요. 이쪽만 딱 아쉽게. 네, 아이고 이 공룡은 어떻게 진짜 이쁜 공룡이네. 둘리가지 생겼다 근데 생김새가 또 완전 아기 공룡 둘리가지. 진짜 둘리네 이거. 완전 둘리같이 생겼어요.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하고, 오, 이거 다이아 아닙니까?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야, 와우, 베리 굿. 자, 이제 열 전도성은 좋은데, 자, 그것만 되는 게 아니랬죠. 반드시 다이아 요거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. 근데 약간 이게 뭔가가 조금 밀립니다. 얘가 갈리기도 하지만 아 이거는 밀려요. 묻은 게 아니고 파헤치고 있어요. 다이아가 아닙니다. 야 그럼 뭐냐? 갈려요. 이건 갈려 나가요.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. 하 이럴 수가 있나? 기만적이네. 다이아 같은,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게? 새로운 데이터인데. SIC는 있다는 뜻이에요. 아까 저걸로 했을 때, 보수 감별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SIC는 있기 때문에, 뭐, 일반, 뉴 데이터죠. 한 발이 포항에는 이런 게 많아요. 보수 감별에 올라가지만 다이아는 안 되는, 경도가 안 되는, 그럼 이제 9 정도가 되는, 막교 안 되는 9 정도 되는 거죠. 네, 아유, 아깝이. 자, 요거는 이제 따로 보관하십시오. 뉴 데이터입니다. 네, 뉴 데이터고 제가 지난번에 말한 그런 종류예요. 포항에서만 유달리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질은 엄청난 상급. 요 정도면 95점짜리예요, 이게 지금. 이게 다이아몬드라 했으면 완전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기본 옥 불러도 되고 질이 엄청 좋은 95점짜리인데 다이아가 아닙니다. 아이, 어쩌지? 그냥 누 데이터 커팅은 이쁠 거예요. 뭐 커팅은 상당히 이쁠 거예요. 자, 이거는 아이고 또 이제 노란색과 그것에 관련된 건데 이건 다이아가 아니네요.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같은 레벨 그런 종류과 같네. 요그 장소에 놓은 거예요?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닌 것 같아요. 예, 같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. 다이아는 놓으는데 자 얘가 특이한 게 다이아 같은데 경도는 다이아나 애매하네 이거 얘도 애매하네 다이아라고 말할 수 없겠다 얘 아까 그 방금 그런 과에 소스가 비슷한 거 요거는 뭐큰 의미는 없겠습니다. 이건 다이아가 아닙니다. 이건 다이아. 이거는 뭐, 이거는 확 나가는 소리가 나. 이건 다이아예요. 이건 다이아인데, 이제 조명도 좋고, 아, 이쪽에 이쁘게, 예, 이쪽 부분이 조금 한 10캐럿 이상 쓸수 있는 게 나오네. 오, 이거 좋다. 질이 좋다. 이거 92점짜리. 예, 한 12에서 15캐럿 나오겠습니다. 아주 좋을 질이 좋은 거 축하드려요. 요런 거는 진짜 뭐100% 올라올 거고. 자, 올라오고. 천천히 올라오네, 또 얘도. 요렇게 가야 돼. 아, 맞네. 됐어. 통과. 얘는 뭐 한, 지금 그거 판매하면 한 돈 천만 원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으면 얼른 빨리 하시면 됩니다.
캡처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가격 흥정 딱 들어오십시오. 그러면 웬만하면 조정해 줄 거예요. 오, 핑크다입니다. 이거. 오, 질 좋습니다. 네, 이거 질이 좋은 핑크예요. 와우. 이거 질이 좋은 핑크예요. 이거. 경도 상당합니다. 이거. 응? 근데 안 올라가지, 이제 또 이거. 야, 이게 또 희한하네. 이기는, 어, 좋네. 두가도. 핑크 색깔은, 아이고, 요까지는. 그렇지. 그래서 그렇구만. 분리가 돼 있네요. 그러니까, 쉽게 말하면, 위에는 있다가 밑으로 하니까, 요런 게 지금 발톱 같거든? 요 발톱 같. 이빨은 아닌 것 같고. 어, 이빨, 이빨 같기도 하네. 이빨 같기도 해. 요렇게, 요렇게. 발톱 같기도 하고, 이빨, 요런 건 좀, 여러 가지 생각해.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. 요 뒤쪽은 경도가 안 나왔던 거지. 뼈의 일부라는 거지. 그러면 경도가 안 올라올 수 있어요. 어, 요거는 제법 나오네. 그냥 다이아고요. 이거는 뭐 다이아 맞는데 뭐 다이아 100% 다이아. 오,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데. 질이 C가 많은 것 같은데. 그런데 C가 많을수록 잘 깨진다 했죠. 또 여기 탁 깼네. 요것도 한 뭐 그렇게 크게 한 그렇게 크게 안 나오네. 3캐럿 5캐럿 정도 나오겠네. 이것도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어? 에게 다이아가 아니다. 아까 다이아 같은 조금 전에 극과에 얘도 얘도 조금 전에 극과하고 야 이거 얘는 오 투명하네. 얘가 그린인데 아이고 얘는 지금 그린인데 근데 투명도가 떨어져요. 이건 다이아가 아닙니다. 옥입니다. 옥이고 자 이것도 자 이건 다이아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이건 다이아예요. 아이고 얘도 좀 많이 깨졌네. 차돌 같은 다이아. 얘는 진짜 차돌 같은 석연 같은 다이아. 진짜 신기하죠. 이런 게 진짜 석연 같은 다이아. 참 석연 같은 다이아인데 이건 등급은 별로 좋지는 않고. 자 이건 뭐 마블링 같은 느낌도네. 희한하게 마블링 같은 딱 느낌인데 다이아는 확실하고 기름기 딱 좋고. 얘도 보니까 젤리피시 소위 딱 느낌이 젤리피시인데 이거 맞는 것 같다. 얘가 지금 해파리 일부가 그대로 자초돼서 석회암이 갇히면서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오 질이 높은 다이아예요. 그러니까 마블링 이거 엄청나게 야 아니 해파리 같단 말이에요 이게. 와 이거 등급이 좋은데요. 이것만 안 깨졌으면 자 이것만 안 깨졌으면은 진짜 반으로 하나가 딱 깨졌어. 그럼 반이니까 이렇게 딱 깔져 있거든요. 5캐럿짜리 한 두 개 나올 거예요. 질은 좋습니다. 다이아는 맞고 다이아는 맞으니까 아주 질 좋은 다이아. 요거 90 한 자 이거 지금 90 한 5점까지나 한 90 한 4점? 94점짜리 다이아. 5캐럿짜리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요거 지금 경매하면 질 좋습니다. 한 돈 천만 원이면 네. 파실 거예요. 네. 자, 요런 거는 석영이에요. 요건 석영이에요. 조금 요런 거는 석영. 네, 요건 석영이에요. 100% 이빨이네요. 어? 어, 이게 또 헷갈리게 만들어. 어? 석영이 아닌 거. 석영 같은 야, 나도 실수할 때가 있죠. 와, 이 큰일 날 뻔했네. 우유빛깔이 너무
석영 같은 다이아다예요, 지금. 이빨이 이빨. 이빨이 석영으로 돼가지고, 그 다음에 다이아로 된 건데, 요 이빨이 다이아로 된 거예요. 근데 너무 우유 색깔이 나서 상품 가치는 떨어져요. 상품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뭐, 이 정도면 뭐, 그리 나쁘지도 않고, 90점짜리. 요거는 거는 조금 뭐 떨어지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아 찍고 있는 중인데 요건 찍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. 아직은 다이아가 아니에요. 아직은 다이아라고 말할 수 없고 찍고 있는 상태니까 자. 네, 이런 거는 요것도 찍고는 있는데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에서 그린이 조금 들어왔네요. 요거는 크면은 아이고 안 올라가네 또 이거 올라가다 말아버리네. 야, 얘는 오기다 야. 이건 오기네. 오기다. 이거 버리 내가 버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게는 손가락 아니면 이빨 하여튼 다이아는 맞고 딱 보니까 다이아는 맞네요. 다이아는 맞는데 깨져가지고 깨져서 뭐 이거는 크게 1캐로도 안 넣을 수도 있어. 딱 1캐로짜리 한두 개 정도. 요건 핑크, 퍼플 핑크하고 있는데, 질은 뭐 그리 썩 좋지는 않지만, 다이아가 맞고요. 자, 다이아가 맞네요. 요 정도 요 금관계 아니고, 그게 된 거 자, 확인해 볼게요. 아이고 얘도 지금 섞였다 반반 다이아하고 오가고 섞였다. 그런 거는 뭐 가치도 없으니까 얘도 깨졌으니까 의미가 없죠. 얘는 투명도가 질이 좋은데 뭐 재밌네. 이빨 같네. 딱 이빨이네 지금. 이빨이 다이아몬드로 됐네. 이빨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얘도. 다이아몬드는 맞아. 다이아는 확실하네. 엄청 올라가 잘 올라가는 거 같고 주르륵 올라가는 녀석. 됐어. 다이아 맞고 자였습니다. 요 정도는 반씩 난 아이고 안에 내포물이 좀 많아요. 이게 90점짜리인데 내포물이 많아서 좀 더 줄어들 한 88점짜리 정도로 보세요. 이런 거는 좀 싸게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72캐럿인데 한 2, 30캐럿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요 위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이아 커팅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상 강의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강의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부 숙소 대표 오파 편철이었습니다. 자, 여기 또 중간에 그리고 1310캐럿짜리 아, 자랑 좀 해야 되네요. 예,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1310캐럿짜리. 와, 이게 장난이 아니죠. 그냥 봐도 뭐 흑연에 확실히 블루는 완전 레벨이 달라요. 예. 블루 다이아몬드는 진짜 레벨이 맞습니다. 이거 한번 딱 보고 자 보세요. 아예 붙지도 않아요. 붙지도. 얼마나 경도 높은지 붙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다이아는 맞고 기본적으로. 아니 뭐 자 2단에서 한번 올려볼게요. 2단에서도 올라갈걸요. 내가 볼 때 2단에서 올라갈걸. 오! 보세요. 8까지 올라갔죠. 8까지 올라갔다면 뭐 올라간 거랑 마찬가지. 지금 차가운 그게 서 있으니까 잠깐만요. 요렇게 해서 요 정도 해서 해볼까? 다시 여기서 해볼까? 바로 해가지고 딱 해야 돼. 오!
8까지 올라갔는데 하, 안 넘어가나. 그래 올라갔지. 그러니까 넘어간다니까. 예? 자, 한 번 더 하면 딱 넘어갈까. 자, 이렇게 8까지 올라오죠. 원래 블루는 좀 늦는데 했죠. 아이, 이게 조금 코니. 그렇죠. 올라가죠. 2단에서 했는데 올라가잖아요. 그죠? 아이고. 네. 수고했습니다.